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이불 속에서 볼 수 있는 짧고 굵고 졸재민 엔터테인먼트 주간 김욱혜. 이번 주는 21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촬영 중에 갑자기 코믹북 샵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감독인 스콧 데릭슨이 공개한 영상엔 닥터 스트레인지 촬영 중에 돌발적으로 한 코믹북 샵에 들어가는 베네딕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죠. 그런데 여기가 전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JHU 코믹북 샵이라고요. 맨하탄 이스트 33번가에 있는 곳인데 이 조명을 보시면 같은 장소란 걸 아시겠죠? All right, we have to shoot. Let's go. We have to make a movie. This is fantastic. Thank you so much. Absolutely. Thank you. Yeah. All right, you can always get a job here. Yeah. If the movie doesn't work out and bombs, can like come and work with you guys at least? Listen, we could always use a good guy. But here's the difference. We're going to need you to talk like an American in this place. So I'd have to do that. I'd maintain. For an accent for now. That's fine. I'm good with that. It's very snooty, the British accent stuff. I like, you know. See you guys. 네,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 4년 전 영상을 스콧 데릭슨 감독이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의 후속편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제작 연기 때문에 전작의 감독인 스콧 데릭슨을 통해서 팬서비스를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의 토르를 연기하는 호주의 섹시가이 크리스 햄스워스의 아내는 분노의 질주에도 나온 바가 있는 배우 엘사 파타키죠. 엘사는 최근에 한 동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물이 타이어 위까지 올라와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엘사는 뭔가 느긋한 모습, 이때 홍수에 잠겨서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엘사는 두 아이들과 차창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옆에 온 사람은 크리스 햄스워스가 아니라 크리스의 개인 트레이너인 루크 초치인데요.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차를 끄집어내줬다고 합니다. 휴잭맨이 라이언 레이놀즈에게 또 드립을 쳤군요. 얼마 전에 에미상 노미네이션이 발표되었었죠. 여기서 휴잭맨은 리미티드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작품명은 배드 에듀케이션, 나쁜 교육이라는 HBO 작품이었는데요. 한 언론에서 휴잭맨을 취재하면서 리포터가 휴잭맨에게 축하한다고 말을 건네고 나니 작품이 노미네이트 돼서 기쁘네요 라고 심경을 밝혔고, 혹시 라이언에게 연락이 왔었나요 라고 물어보니 아는 사람 모두에게서 왔지만 걔한테서는 안 왔어요. 아 잠깐, 블레이크는 메시지를 줬었네요. 라이언이 3일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네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라이언의 반응을 기대해봐야겠죠.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여배우 나디아 팍스와 사귄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뚜앗 올려버렸죠. 영국 데일리메일은 두 사람은 3개월의 데이트 기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교제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미 3개월 전부터 메로나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쁜 사랑 하세요. 주간 김욕회 애청자시라면 카니의 소식은 대충들 아시죠? 딸을 출산 전에 지우려 했다는 발언을 아내와는 상의도 없이 선거 캠프장에서 해버리는 바람에 아내와는 사이가 좀 애매해져서요. 현재 카니에는 와이오밍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는 아내와 만나는 걸 거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이나 몇몇 사람들이 종종 찾아가서 얼굴은 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저스틴 비버도 카니에를 만났다고 하죠. 카니에가 7월 24일에 발매한다던 앨범도 연기하고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보러 간 거겠죠. 그러다가 카니에가 7월 25일에 트위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사적인 얘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아내 킴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녀가 나를 지지해준 것만큼 내가 그녀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내가 널 아프게 한 걸 알아. 용서해줘.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말이죠. 아직 킴은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일에 마침내 부부가 재회를 했습니다.
킴이 와이오밍까지 가서 함께 차 안에 있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것이죠. 이제 화해를 하나 싶었는데 차 안에서 킴이 통곡을 하고 있죠. 반면에 카냐는 좀 침착해 보이고요. 카냐는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상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기분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내는 울고 있고요. 카냐를 봤으면 조니 뎁도 봐야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영국 런던 왕립재판소에서 7월 7일부터 벌였던 조니 뎁과 영국 언론 더 선지 간의 명예훼손 재판, 지금까지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었는데요. 이 재판의 최종 변론이 7월 28일 화요일에 있었죠.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법정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니의 팬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거나 저스티스 포 조니를 외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니의 변호사가 그는 인생에서 한 번도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은 조니 뎁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라며 아내를 때린 의혹에 대해서 짧고 완전한 부정을 하더니 지난번에 앰버 허드가 조니가 자기 여동생을 계단에서 밀어버릴 것 같았다고 했는데 과거에 조니가 여친을 계단에서 밀어떨어뜨린 소문을 들은 게 기억났다고 증언했었죠. 그건 완전 명백한 허구입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앰버는 법원 앞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I traveled here to the UK to testify as a witness to assist the court. After obtaining a restraining order in 2016 and finalizing my divorce, I just wanted to move on with my life. I did not file this lawsuit, and despite its significance, I would have preferred not to be here in court. It has been incredibly painful to relive the breakup of my relationship, to have my motives, my truth questioned, and the most traumatic and intimate details of my life with Johnny shared in court and broadcast to the entire world. I stand by my testimony, and I now place my faith in British justice. Although I did not bring up this lawsuit, I am aware of the precious resources being consumed by his litigation, and I will be glad to see those resources redirected to more important legal matters delayed by the COVID-19 pandemic. I appreciate the dedication, the hard work, and support of the defense legal team, as well as my US and UK lawyers. I also wish to extend my thanks to the very diligent and kind court staff and the police who have been so sensitive in ensuring my safety, my protection, so that I could testify in safety. And finally, my heartfelt thanks for all of the tremendous and overwhelming outpouring of support that I have received and the many messages from all over the world. You have given me so much strength, and I send it back to you. Thank you.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니콜 판사님이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시겠죠. 좀비하면 반도, 아니 워킹데드죠.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리 그라임스라는 캐릭터인데요. 배우 앤드류 링컨이 연기를 했죠.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시즌 1부터 9까지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시즌 10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극장판에서는 리그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앤드류 링컨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워킹데드의 원작자인 로버트 커크만이 샌디에고 코미콘 애톰의 1환으로 열린 로버트 커크만 애톰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릭이 헬기로 구출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제작된다는 극장판 워킹데드는 워킹데드 유니버스 최초의 영화가 되겠죠. 워킹데드는 원작자인 로버트 커크먼이 각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터미네이터로 잘 알려진 특수분장의 거장, 그렉 니코테로 등 실력파 스태프들이 집결한 서바이벌 휴먼 드라마로 10년이나 된 장수 시리즈죠. 시즌 1에서 소녀 좀비를 연기했던 아디 밀러가 자기 트위터에서 오래전 추억의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팬들을 짠하게 했었는데 아디는 2017년에 방영됐던 에피소드 100회에서 다시 좀비를 연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컴백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소녀가 10살이었는데 이제는 20살이 된 것이죠. 저 역시도 매 시즌 잘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혹시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특히 이 작품은 나무나 숲이 정말 많이 나와서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평온한 작품이니까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토니 스타크와 페퍼포츠가 재회를 했습니다. 둘이 만난 이유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건 다름 아닌 투표 때문이었는데요. My best friend in the whole wide world. You know why I'm calling you today? Tell me everything. It's 100 days until voting time. No. Yes. So you have to convince me to vote.
and I have to convince you to vote, and all friends need to convince their friends to vote. I am a voter. Today is hashtag register a friend. You need to encourage all your other friends to vote as well. I'm going to do whatever you say. You can text friends to 26797 to register and receive updates. I'm going to tag 10 friends. We're going to meet this goal. That's perfect. What else important are you doing today? You selling vagina candles? What are you up to? Oh, wait. Okay, good. And, I made you a new candle. It's just for you. It smells like my paint, and it's going to be... You're too much. 미국에서는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당 거주지역의 선관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를 하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고요. 주에 따라서 절차나 마감이 제각각이라서 약간은 번거로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사들이 먼저 투표자 등록을 하자고 호소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드리자면 지난 미국 대선 때 어벤져스를 연출했던 조스 웨던 감독이 세이브 더 데이라는 조직을 출범하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 마크 러팔로를 비롯한 헐리우드 A급 스타들이 출연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비디오를 만들었었죠.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미국 엉덩이 대장 크리스 에반스도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 몸값을 합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공화당의 광고회사인 브라벤더 콕스는 이런 연예인들을 조롱하는 동영상으로 반박을 합니다.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8th. I know this because some famous actors told me. Thanks, famous actors. Thanks, famous actors. Thanks, famous actors. 유명 배우들아, 선거해야 되는 거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도 선거할 거야. 너네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구나.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네. 그게 뭐가 대단한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걸 보는 당신의 투표다. 바로 당신의 통찰력으로 투표를 하면 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딱 만 달러가 들었다는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응답하는 영상은 선거 전에 1,400만 뷰를 찍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했던 의견은 이겁니다. 유명 배우들은 운전기사가 몰아주는 차를 타고 조명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평범한 미국인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었고요. 이제 100일 후면 또 한 판 뜨게 되는데 아마도 엄청난 엔터테인먼트가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카니에 웨스트는 미 대선의 폭풍이 될 수 있을지. 네, 넘어가시죠. 인기 모델 지지 하디드가 뉴욕 자택을 리뉴얼하고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지는 원디렉션의 멤버였다가 현재는 솔로인 제인 사이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저택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집도 1년가량 틈틈이 오가면서 마침내 원하는 인테리어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지가 말하길 정리정돈에 꼬박 1년이 걸렸다면서 건축 디자이너 고든칸을 비롯해 작업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는데요. 뉴욕 맨하탄에 이런 집이라니 부럽네요. 톰 행크스와 아내 리타가 공식적으로 그리스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부부는 올해 초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전기 영화를 찍으려고 호주에 가 있다가 메로나 확진이 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죠. 7월 26일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는 톰 부부와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 여권이죠. 총리는 리타 윌슨과 톰 행크스는 자랑스러운 그리스 시민입니다 라고 적었네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그리스 시민권을 땄을까요? 사실 리타의 조상이 그리스인이고 두 사람은 수년간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왔으며 톰의 64번째 생일도 그리스에서 축하를 해서 그렇다네요. 리타와 톰이 그리스 좋아하는 건 다 알죠. 그리스가 등장하는 영화들이죠. 마이 빅 팻 웨딩 1, 2편이나 맘마미아 1, 2편의 제작에도 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성 논란으로 연일 욕을 먹던 엘렌 디제너리스의 프로그램이 결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엘렌 쇼가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7년간 한 방송이죠. 거물 게스트가 엄청나게 등장하고 시청자들에게 상금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었는데요. 최근 좀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어요. 엘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의 업무 환경이 최악이라던가 왕따 같은 괴롭히는 문화가 있어서 어떤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고 한 달 휴식기 이후에 해고를 해버렸다던가 문제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작사가 바로 워너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워너가 제3자까지 끼워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데요. 조사 대상은 엘렌 쇼지 엘렌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엘렌 쇼 직원들이 엘렌과 같은 건물에 있어도 엘렌에게 말을 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들이요. 엘렌한테는 다 잘 되고 있다고 알리기 때문에 엘렌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거죠. 특별하게 조사를 받는 쇼의 프로듀서 3명은 우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래퍼 니키 미나즈가 첫 아이의 임신을 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런 요런 사진들이었는데요. 배우 할리베리를 비롯한 셀럽들이나 팬들이나 하나같이 축하를 해줬는데 니키는 작년 10월에 케네스 패티와 결혼을 했죠. 결혼 직전 9월에 음악판에서 완전히 은퇴를 한다고 트위터에 선언을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발표를 철회하고 완전히 은퇴하는 건 아니라고 번복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남편 케네스가 10대 시절에 B 폭행을 저질러서 감옥에 복역을 했었고 출소 이후에는 과실치사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현재도 뉴욕주의 B 범죄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니키가 케네스랑 결혼하는 걸 두고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결혼생활과 음악활동이 니키의 바람대로 잘 양립되기를 바라봅니다. 드웨인 존슨이 팀버튼 감독의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팀버튼 감독이 자신을 윌리 원카 역으로 고려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헐리우드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무렵이라 세계적인 흥행 경험도 없었고 그것을 해낼 만한 연기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세계적인 스타였던 조니 뎁으로 정해졌다. 팀버튼이 나를 고려해준 것은 7초에 불과했지만 그 일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업계에 뛰어든 내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 라고 말을 했네요. 네, 팀버튼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줄리안 무어가 2015년에 뉴욕에 있던 집을 매각하고 외진 곳으로 이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발견했고 그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집을 팔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셀럽들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산드라 블록은 누가 집에 침입하는 바람에 옷장에 숨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 녹취가 공개된 적도 있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9년에 로드 아일랜드에 있던 집 주변을 빙빙 맴도는 한 남자가 나타났었는데 이 남자가 메고 있던 백팩에 주거 침입을 위한 도구와 무기가 들어있었거든요. 테일러는 여러 차례 스토커에 대한 접근 금지령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어휴,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일본 배우 이시하라 사토미 아시죠? 지금 후지 테레비의 안상그 신데렐라 병원 역사의 처방전이라는 드라마에 출연 중인데 그런데 이 드라마가 메로나 때문에 3개월 정도 방송도 미루고 출연진 중에 한 사람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서 하차하고 대역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드라마가 23일에 방송이 되었었는데 이시하라 사토미가 여기서 올림머리 스타일을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시하라 사토미의 목덜미에 주목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깔끔하게 밀려있죠? 이걸 본 시청자들은 부자연스럽게 매끈하다, 마치 가발처럼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 목덜미가 신경쓰여서 스토리가 안 들어온다, 너무 반들반들해서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된다, 이시하라 사토미의 목덜미가 신경쓰여서 내용의 이할 정도는 안 들어온다, 이거 정말 중요한 드라마인데 시청률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예상밖의 반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네요. 네, 오늘 주간기묘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주간기묘회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며칠 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기묘회 케이지였습니다.